첩보 전달에 대해서 청와대와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득 정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 비서관이 청와대 특관반 인원 2명을 따로 떼어내서 자신의 별동대처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 공간도 달랐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가 여기서 생산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1기 특감반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9명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나머지 6명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민정특감반 6명 중 2명에게 이른바 특별 업무를 따로 부여했습니다. 다른 친인척 담당 특감반은 창성동 별관 5층을 썼지만 이들은 별도로 3층을 사용했습니다. 각각 검찰과 경찰 출신인데 경찰 출신은 청와대 근무 중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특감반원들도 알지 못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특감반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박근혜 정부 시절 해경 포상 감찰 등 일부 업무는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직 감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할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백 비서관이 이첩을 지시한 사건은 윤모 전 총경이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윤모 총경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민정비서관님이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건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윤 전 총경과는 별도로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경찰 출신 행정관이 실제로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고 진행 상황을 청와대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